우리나라 국민 치고 이 시의 마지막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거의 식구가 아니라 경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식구였겠어요. 저럴 만큼 정말 지금 청말 유치원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편지를 쓴 끝에 맺어진 사랑이니까. 우리의 윤리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말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섣불리 미워해야 될 것도 아니라는 것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말자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소망한 끝에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이영도 여사가 쓴 시조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오며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나중에 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살게 돼요. 그러면 두어 시간 걸려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놓고서는 정작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나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이거 어린 시절에요.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남인세 청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이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상상도 안 가요. 근데 이들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뭐라고 우리가 대놓고 사랑할 사이는 아니니까 안 보면 보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막상 만나면 서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나누다가 유치환 씨는 부산의 모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술도 끊으셨대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불행히도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편지 보내는 우체국이 없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뜰 때까지 청마가 정훈에게 20년 동안 편지를 보냅니다. 보낸 이만 정성인 게 아니라 받은 이 정훈도 그것을 꼬박꼬박 다 모았는데 6.25 전란 때 불이 타서 사라지고 남은 편지만 5천 통입니다. 그 중에서 200여 통을 간추려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책을 만들어낸 게 이게 이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예요. 물론 그 인세는 이영도 여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청마가 발신자니까 그 집 재산이냐, 수신자 거냐, 뭐 이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따지지 말자니까요. 근데 정훈 이영도 여사는 그 인세를 다 현대시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탁을 해서 올곧은 일에 쓰셨습니다.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 그죠? 그 기다림 끝에 행복을 얻은 자만이 정말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고 맘 놓고 글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하노니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더라도 나는 행복하겠다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